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금강산맥경론 제7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문에서는 한 마음에서 하나의 생각이 움직이며 하나의 진리를 따라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두 번째 문에서는 양극을 넘어 두 진리를 통합하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해주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공도 역시 빈 겁니다. 예? 허공도 역공이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공이 비었으니까 허공이라고 하지 허공도 역공이라요. 허공 자체도 또한 공한 거예요. 진제도 또한 공함이라. 재불 열애가 언이 장하시고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이에 감추시고 부처님이 여기 실제 속에 이 그 자리에 떡 그 속에 떡 들어앉아 있어요. 책장 속에 책이 있듯이 옷장 속에 옷을 넣듯이 그러니까 그 자리를 또 열애장이라도 하지요. 열애장. 그래서 진여라 하기도 하고 열애장이라 하기도 하고 그걸 실제라 하기도 하고 열애장이 바로 실제입니다. 열애장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열애가 그 속에 들어앉아 있다고도 보고 중생적에는 불성처럼 불성이 바로 열애장입니다. 부처의 마음자리가 중생의 번외 문명 속에 그 속에 간직되어 있거든. 중생의 오음 속에 그럴 경우에도 열애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열애가 만 가지 덕을 다 간직하고 있다는 본각 속에 만 덕을 다 만 가지 그 온갖 법을 만법을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열애장이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진제가 또한 공함이라 여러 부처님과 열애가 어언이란 말은 어언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세월이 어언간 1년이 흘러갔다 할 때도 어언이고 또 여기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언이란 말이 여기에 간직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란 말은 공간적으로 말하면 여기라는 뜻이고 시간적으로는 문득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어언이 여기에 간직하시고 일체 보살이 이 가운데 따라 들어가시니 일체 보살도 다 이 본각 본리 실제 속에 전부 다 따라서 그 도리로 들어가신다. 밑에가 나오네요. 이와 같은 것을 열애장에 들어감이 된다고 이름함이니 밑에 보면은 열애장품이라는 품도 나오죠. 저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품명의 열애장품이 나옵니다. 하관 두 번째. 이것이 육품의 대의가 됨이니라. 정종분이 육품이죠. 정종분. 그래서 육품의 큰 뜻이 된다. 그게 바로 경의 종료다 말이죠. 육품이란 말은 뭔 뜻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제일 처음에 품목을 보세요. 상골에서 경 서품 내놓고 그래서 내가 1, 2, 3, 4로 적어놨죠. 경 서품 다음에 무상법품하고 무생행품하고 본강이품하고 27제품하고 또 진성공품하고 열애장품까지 해서 육품입니다. 그 다음에 총기품은 유통분이죠. 육자가 이렇게 잘못 보입니다. 이 관문에 처음 시내로 붙어서 내지 등각에 이르기까지 부처 직전이 바로 등각입니다. 미륵보살처럼 칩지 넘어서
성불 직전에 있는 보살을 등각이라고 합니다. 아까 정각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같을 등자입니다. 등각이. 처음 신에는 십신 십주부터서 등각까지 이르히 여섯 가지 행을 세워서 말했으니 육행이 육품에서 말한 것들이 육행이죠. 육바라밀도 육행이지만은 육행이 원만할 때 구식이 전현함이니 여섯 가지 아까 저 무상 무생 본각 입실제 진성공 열애장 그게 이제 원만해질 때 육바라밀 육행이 원만해질 때 아홉 가지 식이 전환하여 나타난다. 구식이. 구식이란 제국 백정식입니다. 제1 안식, 제2 이식 해서 제7 말라식, 제9 아니 제8 아리아식, 그 다음에 제국 백정식 그겁니다. 구식이 나타나요. 구식은 성불할 때 나타납니다. 구식이. 신식이 나타난 게 아니라 구식이 나타나요. 예? 구식이 나타나요. 안식부터서 구식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오신 분 때문에 이걸 씁니다. 이게 바로 진여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암마라 측이라고 무부식이랑 아니다. 여가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이걸 아까 말한 육각이죠? 육식. 제7 말라식 있고 제8 아리아식이 있어요. 우리는 제6 의식작용만 겨우 알죠? 제6 의식작용보다 더 미세한 아집을 항상 간직하고 있는 그 오염된 오염식이 염오식이 발라식이라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을 늘 계속 하고 있는 그 식이 발라식입니다. 이게 차량식이요. 차량하는 식 또는 염오식이라도 오염된 그 식이라요. 아리아식은 이제 우주만유를 총괄하는 아리아식 보통은 제8식인데 이건 이제 특별히 말한 겁니다. 성불할 때 8식 번호 8식 7식 6식 전호식 번호를 다 끊을 때 제국 백정식이 나타난다 해서 하나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것이 같이 천황폐화처럼 천황폐화가 실제 정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왕으로 그냥 만들어 두었지. 그와 같이 제국 백정식은 성불할 때 나타나는 그 식을 제국 백정식이라고 합니다. 가장 순백하고 가장 청정한 암마라식이라도 해요. 암마라식이 바로 무구식입니다. 때가 없는 마음의 번호 무명을 완전히 벗어나서 때가 없이 순수 이성 순수한 그대로를 제국 백정식이라고 해요. 진열을 바로 제국 백정식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구식이 나타나면 성불하는 거라요. 사지보리가 이루어질 때 사지보리 내나 평등성지 뭐요
성수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그게 바로 무구식입니다. 밑에 무구식이 나오잖아요. 무구식이 나타나서 무구식이 내라 최고 백정식이요. 부처님도 하나의 감정을 가진 인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요. 목석은 아니다 말이. 이런 책같이 이런 나무 쪼가리처럼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부처님한테도 하나의 식이 있을 거다. 그 식이 무슨 식이냐? 암마라식 바로 최고 백정식이다 말이죠. 그걸 무구식이라고 합니다. 번외를 다 번외의 때를 벗어났기 때문에 때가 없는 그 식을 식이 나타나서 정법계가 되고 청정법계. 그게 부처님이 성불하면은 바로 정법계 신입니다. 정법계 신은 본모 춘모리한 말아 정법계의 몸은 본래 이 세상에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출몰이 없지만은 대비 원력으로서 이 중생계에 나타났다고 성도끼에 서가열의 성도끼에 왕발이란 문장이 그런 말을 했죠. 그게 정법계입니다. 청정한 법계. 법계라고 하나 법성이라고 하나 같은 말이요. 법성 원흉이라고 하죠. 법성계. 법성이나 법계나 같은 뜻이에요. 청정한 법성을 만들고 법계를 만들고 그 밖의 팔식을 다 전환하여 이게 이제 팔식 아니요? 이걸 전부 다 이 번외를 다 끊어버려야 돼. 차단해야 돼요. 그 작업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매를 다 꺼야 하들 금강 삼매를 다 꺼버리면 저거 다 끊겨버려요. 팔식의 번외가 금강산매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밖의 팔식을 다 전환해서 바꿔가지고 정화를 한 거죠. 사지를 이룹니다. 사지보리. 아까 내가 말한 거이구만요. 그 전에 여러 번 썼죠. 옛날에는 사지스봉, 뭐 사지라고 양복으로서 상당히 값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지 따위는 별로 존재도 없잖아요. 사지보리라고 부처가 되면은 사지보리를 얻습니다. 사지가 묘관찰지 아니 성소작지. 묘관찰지 언제 이런 걸 다 얻을꼬? 평등성지. 대원경지. 이건 제8식 끄는 거. 끊는다고 하지 말고 전자를 써야죠. 전 제8식. 여기까지를 전오식이라고 그럽니다. 앞에 오식이요. 제일 앞에 있죠. 앞에 다섯 가지 그 인식 주체를 말하죠. 안식, 이식, 취식, 설식, 신식까지를 전오식이라고 그럽니다. 전오식을 전오식 번외를 끊고 전오식을 바꾸어 가지고 전환해 가지고 성소작지를 이룹니다. 성소작지라서는
천안통, 천이통, 타신통 다 그게 성 소작지라요. 눈으로 천리만리를 다 보고 귀로 천리만리 먼 곳에 소리와 작은 소리를 다 듣거든요. 신통 같은 게 다 성 소작지입니다. 우리 중생이 평상시에 없던 그런 아주 초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게 성 소작지고. 그러면 이것이 뛰어나면 천안통, 천이통, 또 이제 이런 것 타신통 같은 건 지금 안 나왔지만은 타신통 같은 거 법화경에 보면은 육근공덕이 나오죠. 그저 법사 공덕품에 천이백 공덕을 다 발휘하거든. 그게 바로 성 소작지입니다. 능엄경에도 그 공덕설이 나오죠. 그리고 묘관찰지는 재류 의식을 전환해서 의식 번호를 끊어가지고 묘하게 관찰하는 우주 현상계와 우주 본체계를 제대로 잘 관찰하래요. 아집으로 보면은 관찰을 제대로 못하지요.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그래서 아집을 떠날 때 그야말로 참 육식의 번뇌를 차단하면은 묘하게 관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평등성기도 내나 무화의 도리를 체득해서 제7식을 차단하고 제7식의 번뇌를 끊으면은 평등성기가 돼. 자타가 다 평등해요. 피차가 없는 평등성 중에 무피차. 대원경사의 절친소. 그래서 그 다음에 제8식을 전환해가지고 구를전자 그래가지고 번호를 다 끊어서 미세유주까지 끊어지면 대원경지가 나타나요. 큰 둥근 거울과 같은 우주법계를 그냥 한눈으로 다 보고 불안이 부처의 눈이죠. 시방세계의 미진수 겁에 대한 일도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알아요. 아주 참 초능력보다도 몇 억만배 강한 그런 초능력이 이제 본래의 아까 말한 진공묘유가 본각 시각이 다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대원경지의 극치입니다. 저렇게 조그마한데도 이렇게 사람이 다 들어가는데 말이죠. 대원경 속에는 우주만법이 다 들어가 버렸죠. 다 들어가고도 남죠. 그런 지혜를 대원경지라 합니다. 오법이 이미 원만하며 삼신이 이에 갖춥니다. 법신, 보신, 화신, 법보화 삼신이 갖춘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인과가 경과 치를 떠나지 아니했고 경과 치가 둘이 없어서 오직 일미다. 그러니까 일미 관행이죠. 이와 같은 일미 관행으로서 이경의 종월삼음이라. 아까는 요라고 했더니 여기서는 또 종이라고. 종이나 요나 같은 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경의 총취가 종지가 바로 일미 관행이다 말이죠. 일미 관행이 뭐냐? 경지가 둘이 없는 거. 경지가 하나가 되면 일미가 돼요. 두 손이 이렇게 하나 합장해서 한 손이 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이 금강산매 이경의 종취다. 쓴 바로 대승 법상을 을토요 무소 불섭이며 포섭하지 못한 바가 없습니다. 대승 법상을 모조리 금강산매경에서 전부 다 포괄을 했단 말이죠. 무량 의종이 무량의 종이라도 했죠. 이 경을 무량 한량 없는 의 종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없음이니 이름을 헛되이 칭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이것을 이름인죠. 이것이 바로 이것은 금강산매경이죠. 사지 유연저 연저토죠. 일관을 합하여 논하며 대략 서술함에 그와 같거니와 대략 그냥 대충대충 설명할 때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거니와 열 가지 신문을 열어서 설명하여 그 종을 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문으로 붙어서 더욱더 증가해서 더하여 열 가지 문에 이르러 감이니 한 문에서 두 문, 세 문, 삼 문에서 신문까지 감이니 일문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다 나오죠? 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 가운데
한 생각이 움직여서 일시를 따르고 일념이 임자 일실 다 일자 타령이요. 춘향전에 보면 일자를 일자 한 장 들고 봐 뭐 일편단심 뭐라고 나오죠. 그와 지어는 전부 다 일자입니다. 지금 일념이 동해서 일실을 수능하고 일실이 하나의 진실 아까 실제지요. 또 하나의 행을 닦고 일행삼매라고도 하죠. 육조단경에는 일행삼매라고 했죠. 일행삼매라서는 마음이 한결같아서 희노애나 감정에 끌리지 않고 항상 조나 구지나 흐리나 개이나 항상 마음이 변동이 없이 그대로 순수 이성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일행삼매라고 했죠. 그 하나의 행을 닦아요. 중국의 일행선사가 유명한 분이죠. 일행선사는 천지 음양 이치를 통달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옹용자보다도 더 유대한 분이죠. 일행을 닦고 또 일승에 들어가고 일승법 부처님은 법이 일승이죠. 하나의 도에 머물고 일도 내가 같은 거예요. 말만 다르지 일승 일행 일각 뭐 일미 다 같은 말이요. 일각을 쓰고 하나의 각이죠. 본각 시각이 본래 둘인 것 같지만 둘이 아니거든. 그 자리가 본래 일각이거든. 또 일미법을 깨달으니라. 아까 일미관행 일미무상법 그것이 바로 일문이고 그 다음에 이문은 또 뭐냐 이문은 어떠하냐 투 언덕에 머무르지를 아니하여 서 이중을 보내버리고 이안이란 말은 이쪽 세계 저쪽 세계죠. 피안 차안이죠. 여기는 좋은 세계고 여기는 나쁜 세계인데 선의 세계 이거는 악의 세계라면 그 두 세계를 다 떠나야 하거든. 여기도 여기에도 저기에도 머무르지 않아야 하거든. 가담하지 말아야 돼요. 원칙은 공산주의고 자본주의고 그 두 가지 주의에 가담할 필요가 없어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새로운 어떤 주의가 새로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있죠. 그와 같이 두 가지 그 양대 어떤 상대적인 것은 이 아니라요. 두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 강을 건너는 저쪽은 피안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를 피안이라면 중생의 세계는 차안이죠. 부처의 세계도 중생의 세계도 머물 게 없어요. 필경에 부처와 중생이 없는 경지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중을 보내고 성문이나 연각이나 범부나 성인이나 그런 두 가지 무리를 다 보내버리고 두 가지 아에 집착하지 아니하여 두 가지 아라고 하는 것은 인화와 법화입니다. 아도 이렇게 복잡한지 인화가 있고 법화가 있어요. 이걸 이하라고 가릅니다. 이중성 그 알아요? 인하라는 것은 나다 남이다 하고 이렇게 인간의 몸과 또는 정신을 가지고 나라고 보는 그것은 인하입니다. 인상, 아상 같은 거 인하죠. 60번에는 인하에 해당됩니다. 60번에는 법화가 더 끊기가 어렵죠.
가령 인간이란 존재를 인식하면은 인간이란 존재를 인식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아집이 강하면 그건 인하라고 합니다. 법안은 어떤 거냐? 우주만법이 다 있다고 보는 그 인식이 그대로 고집이 그대로 굳게 뭉친 그 자체를 법안이라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는 죽어 없어져도 천진만물은 그대로 있다고 보거든. 자기 죽고 난 다음에도 법안을 못 떠나요. 자기 죽으면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진다 손 치더라도 우주만법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볼 끼거든. 그러니까 중생이 늙어 죽을 때까지도 이나 법안을 못 떠나고 죽습니다. 깨치기 전에는 부처가 되기 전에는 두 가지 아를 못 떠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관념, 인간이라고 하는 관념, 그것은 인하에 해당되고 또 우주만법이라고 보는 좋은 법, 선악의 법 또는 여러 가지 그 오음의 법 또는 태그, 음양, 오행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법화에 해당됩니다. 법집이 바로 법하고 아집이 인하요. 법집을 끊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식 번호는 인하에 해당이 되고 칠식이나 팔식 번호는 법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 해야 되겠네. 벌써 넘었네. 이제 다해야 할 건데 설명하다 보니까 이하에 집착하지를 아니하여 서 두 가지 이변을 다 보내고 이쪽 저쪽입니다. 있다 없다 하는 거, 좋다 나쁘다 하는 거, 상대적인 거, 상대성 원리가 이변이라요. 진제 속제도 다 이변입니다. 두 가지 이공을 통달하여, 이공은 아공 법공이죠. 인하가 없어지면은 아공이 되고 또 법화가 없어지면은 법공이 되고 이공, 이공을 통달해 가지고 두 가지 이승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문승과 연각승이죠. 소승법이죠. 이제를 함께 원융하여, 이제란 말은 아까 말한 진제와 속제죠. 진제와 속제를 두 가지 다 쌍융, 쌍민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 가지 들어가는 것에 어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두 가지로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목구멍으로 들어가고 또 구멍으로 더 가는가? 예? 네? 두 가지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입과 사입이요. 사입이 바로 속제죠. 속은 바로 살을 뜻합니다. 속이 바로 삽니다. 이입은 진제가 돼. 이건 바로 진리, 진짜는 이를 가르친 거예요. 두 가지로 들어가. 진념으로 들어가든지 생멸문으로 들어가든지 뭐 그런 걸 두 가지로 들어가는 것을 어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판 사판 다 해야 하거든. 진리도 알고 현실도 알고. 그러니까 불교만 잘 알아가지고는 안 되죠. 속세의 모든 현상계의 모든 진리를 다 터득해야 되죠. 그러니까 불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불교는 불교만 해서 안 되거든.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경제나 법률이나 모든 제자백과를 다 통달해야 하거든. 그게 이제 제자백과가 이게 사입입니다. 그리고 불교 진리를 입이라고 본다면 두 가지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두 가지로 들어가는 것을 어기지 않고 두 가지 진리를 다 원융해가지고 두 가지로 들어간다 말이지. 입과 사입 그것을 제대로 원활하게 한다 이거죠. 그게 두 번째 이문입니다. 그만하죠. 뭐 다 못하겠네. 다음에 합시다. 처음만 이렇게 어렵지 다음에는 쉽습니다. 다음에는 진도가 빨리빨리 나을 거예요. 그럴 거 할 것 없이 금강산맥 보다가
금강산맥 터득해버리지 뭐 이거 경만 보는 게 복적입니까?